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저희 여름 제6장 전세권 291페이지 전세권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291페이지, 291페이지. 대표 사례 예제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자, 갑은 을에게 전세권, 전세금 1억, 그후 을이 그 전세권의 병명의 저당권, 채권액 7천만 원을 설정해 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갑 을명 나오면 무조건 줄 세우면 됩니다. 지금 갑의 집에 을이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자고, 그럼 을그 전세권의 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여러분 갑을병인데, 여러분 그 병은 을의 전세권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을이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기억, 을의, 자, 옳은 거 찾아라 했잖아요, 그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은 용익적 건너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기억 오. 자, 그다음 연,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 여러분 앞으로 법정 나오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도 갱신되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다음 병의 전세권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뭐 수반하여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디귿 X 기역 니은 맞고 그죠? 자, 리을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저당권 자체는 실행할 수 없고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 가지고 돈을 압류해 가지고,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해 갖고 물상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전세금 반환 청권을 미리 압류해 가지고 무슨 대위할 수 있다? 물상 대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 문제로 가는데, 그죠?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겠습니다. 자, 전전세는 항상 내내 치킨. 전전세 하면 내내 치킨. 기간은 원전세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권, 뭐, 물권적 청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조건 특약은 등기해줘. 등기법 문제죠, 그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저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전세금 반환 청권을 미리 압류해가지고 물상대위해야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있다. OX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그럼 타인의 토지의 건물은 지상권자거나 임차인. 근데 여기서는 임차인으로 봅시다. 토지를 빌려갖고 건물 지었다.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도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틀린 것 찾습니다.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서는 상인관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 쉽죠? 그럼 전세권자도 옆 토지 들어갑시다. 옆 토지 사용합시다. 옆 건물 좀 들어갑시다 하는 상인관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인관계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규정이 있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상인관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2번 2, 3, 4, 5는 맞죠. 맞는 거는 여러분 가볍게 봅니다. 침해 당한 때 점유권 가지고 행사할 수 있고 설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동의 없이도. 자, 그 다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무에 경매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담보 물권적 기능이 있고,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에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위반을 가지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3번 갑니다. 전세권 틀린 건 했습니다.
전세금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자, 요거 8년대 그죠?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무슨 금이 있어야 된다?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근데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계약은 무효. 자, 근데 1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소유자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그 채권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용익적 담보적 성격 다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물건이다.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신이 경매 실행.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부를 경매 실행 있다 없다? 없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하면 있다. 꼭 기억합니다. 두 개로 분류합니다.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 경매할 수 없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우선 배당 하면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자, 여러분,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입니다. 사용 수익인데, 여러분 돈 빌려주고 됐습니까?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해놨단 말이죠. 전세권도 저당권 실행 절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담보로 전세권 설정 후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효,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하면 뭐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담보로 전세권 설정하고 사용 수익을 배제하면 무효, 배제하지 않고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 뭐 유효하는 거, 그런가?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하면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유효. 4번 판례입니다. 5번 갑니다.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자, 여러분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하는 것도 마다 가능하다는 거. 자, 3번 갑니다. 전세권 설명으로 오는 거. 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전전세 하면은 원전세권 소멸한다. 자, 전전세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 됐습니까? 전전세는 원전세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럼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갱신 나오면은 됐습니까?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되겠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느나 목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직접 지배,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비 없고 유익비만 있다 하는 거. 필요비 없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자, 전세권 기간도 만료하고 전전세 기간도 만료하고 둘 다 연체하고 있으면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전세권은 소멸했지만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설명 중 틀린 거. 자,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금지되지 않은 전세권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독립성이 있고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는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부속물 매수라 해야지 지상물 매수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지상물 매수는 누구한테만 있냐면 지상권자와 토지임차. 되겠습니까? 지상권과 토지임차에서만 매수, 지상물 매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전세권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지상물 매수 요것 때문에 틀렸다. 있다는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틀린 건 몇 번? 2번.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은 용익적 건너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그 다음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 아까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자신이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전부를 실행하는 경우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거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4번 5. 5번 어리 전세금 반을 지체하면 갑은 X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자 전세권 오른 거 됐습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1번 X, 2번 건물 전세 법정 토지에는 법정 갱신 없습니다. 건물 전세만 법정 갱신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하는 거 해야 이게 틀렸습니다. 있다고 등기해야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리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6월이 경과해야만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아니죠. 건물 전세에서는 됐습니까? 건물 전세에서는 자 토지에서는 최단 최장 제한 아 최단 제한 없고 최장 몇 년? 10년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됐습니까? 어쨌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6월이 경과해 상대방의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6월이 경과해야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누가 하든지 누가 소멸 통과하든지 통과하든지 소멸 통고 후 매달 6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약정하지 않은 거는 계약하고 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입니다. 6월이 경과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멸 통고는 계약하고 즉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고 하고 나서 6월이 경과해야만 전세권을 소멸한다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뭐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토지든 건물이든 됐습니까? 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됐습니까? 그럼 건물은 최단 기간 몇 년? 1년. 그러면 건물은 뭐 소멸 통고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년. 그죠? 어쨌든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누가 하든지 매달이 지나야 된다. 소멸. 그래서 소멸 통고하는데 6월이 경과해야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아니죠. 건물 같으면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은 틀린 지문이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전세권 기간 최단 최장 토지 잔혹과 건물 몇 년? 1년 최장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 10년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만약에 계약하면 설정자는 1년 되기 전에는 소멸 통과할 수 없다. 1년이 경과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요거하고 같이 기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와 옆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는 상인관계 적용된다. 3번, 4번 다 틀렸습니다. 5번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정상적으로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용익적 권능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갑니다. 갑은 X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을명이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틀린 거. 법정갱신.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틀린 것 바로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너무 쉽다. 그지?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존속기간은 1년이다. 아니죠.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럼 을이 전세금 반환, 을이 만료시 을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의 X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자, 일부 전세권자 을은 을은 주어 을은 신청할 수 없다. 을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을은 일부 전세권자 을은 신청할 경매 실행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어쨌든 맞다 그죠? 일부 전세권 자기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돈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돈 양도할 수 있다 하는가? 만료 시에 기간이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돈 양도할 수 있다. 갑은 X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후,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되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 갑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4번 짱 중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행사 당시의 소유자, 안 주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4번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목적으로 현상을 유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전세권은 필요비 없고 무슨 비만 있다? 유익비 하는 거. 자, 8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됐습니까? 을과 을명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추었다. 이에 대해서 틀린 것. 지금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이렇게 빨리 했죠. 15년으로 하더라도 10년.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고 을에 대한 갑에 대한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갑은 X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됐습니까? X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을은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습니다.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합의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이, 자, 요거는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합의로 전세권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등기를 요건으로 한 물건은, 등기를 요건으로 한 물건은 등기만 되면은 아직 기간이 안 돼도 그 등기는 그대로 받아 유효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되는 게 아니고 뭐다? 유효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97페이지 유치권으로 가는데,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를 경과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한다. 자, 다 해서 끝납니다. 자, 갑은 10을 누가 수리했습니까? 을이 수리했습니다. 자, 수리비 안 줍니다. 을이 점유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유치권자입니까?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빨리 아, 이게 어떤 거다 하는 게 판단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치권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막 섞어놨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아, 이게 유치권이구나. 여기서는 누가? 갑은 집을 을이 수리했다, 을이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자다. 누가 유치권자입니까?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 설명할 때 유치권에 관한 특성 설명한 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을은 지급할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
어른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이때 경매도 환가를 위한 경매다 하는 거. 그 다음 어른 선량 관리자도 점유해야 된다 하는 거. 어리 보존행위에서 X. 자, 보존행위로서 사용한다. 정상적인 사용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리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된 경우 불나버렸다. 어른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의 위험. 자, 물상 대위 없습니다. 유치권은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래서 5번 털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기출 문제로 들어가는데, 담보권의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있는데, 기역, 니은, 티근인데, 물상 대위성 없다. 하는 거.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면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 풀이를 읽어서 푼다. 읽어서 푼다. 무조건 100% 떨어집니다.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아 이게 어떤 거다. 배운 걸 가지고 푼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은행에 내가 20년 근무했다 30년 근무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 안 하고 시험 문제 읽어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안 가면 뭐 법무사 사무실에 종사했는데 읽어서 풀겠다. 읽어서 풀면 틀립니다. 읽어서 풀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읽어서 풀면 함정에 빠집니다. 무조건 배운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푼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든 것을 얼마만큼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딱 나왔다. 유치권. 유치권 하면 이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것. 담보 물건이지만 물상 대위 없다. 그 뭐 하고 있어요? 유치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된다. 근데 점유인데 자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지만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유치권자가 간접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매할 수는 있는데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미리 돼야 되죠. 자 유치권 설명 틀린 거네. 물상 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나오죠.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그대로 뭐 유효. 자,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승립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4번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자, 1, 2, 3, 4. 1, 2, 3, 4 중에서 1번, 2번 기본 지문, 3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문은 몇 번 지문이다? 4번.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자, 매매 대금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합니다. 매매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매도한 자는 그 자재를 건축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5번 제목 붙이면 매매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되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관계에서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냥 여러분 제3자를 점유 매개관계로 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 되지만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유치권자는 매수인의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죠? 유치권자는 상대방에게 채무자를 제외하고, 됐습니까? 채무자를 제외하고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맞는 것은 몇 번? 맞는 것은 1번이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자, 여러분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락인에게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지만 경락인에게 만약에 이 유치권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승립한 유치권자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하면 오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언제? 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경매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어쨌든 변제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은 X.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 유치권은 단지 상대방에게 돈 갚아라고 강제하는 것이지 채권 소멸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채권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이라는데,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하면은 법원의 절차 압류, 가압류, 법원의 기차 절차 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고, 그 외에는 뭐 유치권이라든가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전부 다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거.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돈 먼저 충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만약 과실이 수취되면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기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죠. 충당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고 보존행위로 본다는 거. 판례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포기한다는 특약은 제3자는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틀린 거 2번. 경매할 수 있다. 이건 환가를 위한 경매한 거. 그 다음에 4번.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대담보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왜? 다른 물건을 제공하면 결연성이 없어져서 물상 대위 없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서 유치권 소멸한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5번. 권리금 하면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결국 그럼 4개.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나오면은 뭐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경매, 과실수취, 비용상한, 간이변제충당. 여러분, 간이변제충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죠? 자, 지금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점유하고 있는데 시계 수리비 안 준다. 그럼 경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시계 수리비는 2만 원이고 새 시계는 10만 원인데 경매하면 100만 원 든다.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물건을 자기가 하고 나머지 돈 차익 돌려주는 거, 이걸 간이변제충당. 경매하지 않고. 경매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든다. 그 물건을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주는 거, 이걸 간이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은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에 있으면 되고 저당권에서는 간이변제충당 없습니다. 자, 타 담보 제공하면은 다른 물건 제공해버리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타 담보 제공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막 그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갑니다.